통합항공사의 등장으로 LCC들이 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 진입할 기회가 생기면서 저비용 항공사들이 중대형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도 이 대형 항공기를 오는 2027년까지 20대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장거리 노선 운항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커다란 몸체의 항공기가 상공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도입한 대형 항공기 에어버스 A330입니다. 티웨이 항공은 이 대형기를 이르면 5월 인천,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시드니와 크로아티아 등 편도 7,000km가 넘는 장거리 노선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간 티웨이 항공의 가장 먼 취향지였던 인천, 방콕 노선보다 2배 이상 긴 거리입니다. 국내 LCC 중 하이브리드 항공사를 표방하는 에어프레미아도 올해 중형 항공기 4대를 도입하고 플라이강원도 오는 2026년까지 화물용 대형기 7대를 들여올 계획입니다. 이처럼 LCC들이 앞다퉈 중대형 항공기 도입에 나서는 이유는 국내 메가 항공사의 탄생으로 인한 업계의 지각 변동 때문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두 항공사가 독점했던 일부 취향지에 경쟁사들의 신규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국내선이나 아시아 등의 단거리 노선으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또 새로운 성장을 위해 장거리 노선 취향 채비를 서두른다는 것이 LCC들의 설명입니다. 기존의 소형기 737-800으로는 항속 거리가 짧아서 갈 수 있는 목적지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장거리 운항을 선택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파리, 로마, 이스탄불, 런던, 바르셀로나, 그리고 짧게는 뭐 자카르타라든지 이런 노선도 재배분 대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거기에 모든 노선에서 다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코로나19 상황 속 LCC의 중대형기 도입을 시기상조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운항 특성상 노선 한 곳의 취향을 위해 여러 대의 항공기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만큼 이제 막 대형기 도입 초기 단계인 LCC가 막대한 고정비를 들이며 대형 항공사들과 당장 경쟁하기란 어렵다는 겁니다. 장거리 노선에 대한 어떤 운영 노하우,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훈련 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두 대 이상이 서로 교차해가지고 운항이 되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안전 문제라든지 또 정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편 티웨이 항공은 2027년까지 대형 항공기 20대 도입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악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항공기 도입 등 LCC들의 새로운 도전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명진입니다.